아이 큐. 그렇지. 하늘 보고. 하늘 보고. 오케이. 턱선 좋다. 오케이. 45도.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오른쪽 45도.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야, 여기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 오케이. 카메라 정면 시선 보고. 짝퉁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백화점 측에서 위약금 물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는데. 괜찮아? 잠깐. 아니, 무리하지 마. 내가 말할게.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물 마시다 그냥 살 뜨는 거라고. 그런 거야? 십자가? 이런 음흉한 여자. 음악이 좀... 음악이 왜... 끈적이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는 누구냐? 민준이... 줄게요. 그냥 가세요. 류선재. 아, 배경. 류선재! 와, 씨, 진짜. 씨. 류선재 씨? 아유. 뭘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조심해! 들었는데 커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고 싶을까봐 가루만 먹는데. 왜 그냥 화장실을 가면 되잖아. 화장실 갈 시간에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겠대나 뭐래나. 어? 어? 아프지? 저 성격의 울음소리? 그거 못 견디진다 그거. 해 없어. 귀여웠다고. 나 그때 왜 그랬지? 왜 귀여웠지? 왜 막 귀엽고 필살기 쓰고 홍해 설레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내 팔자를 내가 꼬았지? 안 귀여웠으면 이렇게 결혼도 안 했을 텐데 내가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건데 어떡하냐고. 야 미진아, 나 여기 등짝 좀 긁어봐. 아, 뭐고 하라니까. 좋아. 어, 아니야, 옆에, 옆에. 여기? 아, 여기, 좀만, 아래, 좀만 아래. 아... 어, 거기, 거기. 숙취 때문인가? 아우, 좋아. 아우, 좋아. 같이 한 잔, 같이 먹자.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좋아. 아우. 둘이 먹고! 먹인 뭐야. 뭐야! 왜 이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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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둘이 무슨 사이냐고! 아, 사이는 무슨, 아, 모르는 사람이야, 아줌마! 누구세요? 아, 둘 다 와 이러는데! 민진아! 어. 민진아! 아! 그럼 우리 가는 길에 노래 한번 들어볼까? 좋지! 우리 18번 내 한번 들어볼게. 민진이는 아름다워. 짜라짜라빠빠빠. 짜라빠빠. 아, 차갑잖아.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할라 그래. 나비서님, 자는 곳 도착합니까? 예, 뭐 곧. 괜찮겠어? 뭐 어떻게 구급차라도 부를까요? 좋은 말 할 때 놔. 싫어. 무슨 짓 할 줄 알고. 마지막 경고야. 하나, 둘, 셋!
이게 왜? 아. 아, 수물하니? 당신 아들내미 꼬라지 보거나 말씀하시지? 우리 아들 꼬라지가 뭐가 어디가 어땠어? 으아! 아니 우리 순진한 아들을 어떻게 꼬드겼길래 미국도 못 가게 발목을 잡아? 순진한 놈 새끼 빨랑 따라 나와. 아 아버지 가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아, 안 된다고 아버지. 아니 왜 이렇게 꼬집을 쓰냐? 아 아버지. 표정이 왜 그래? 몸무게가. 몸무게? 3kg 늘었어. 뭐? 보통 아픔 빠지지 않아? 두고 봐. 죽을 때까지 죽도록 기쁠 거니까. 점점점 걸렸다. 딱 범 딱 공. 점점점 몇 차례죠? 잠깐만 아침부터 뭐가 이렇게 시끄러? 뭐? 굿모닝. 아니,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꼬라지가 왜 그래? 왜? 아침부터 너무 예쁜가? 응. 왜? 뭐? 왜? 사랑해서 떠난다 그런 건가? 잘 봐봐. 나 그딴 오글거리는 생각 한 적 없거든? 날 죽여 먹어야지. 맛있겠다. 부고기사 이런 거 신경 좀 써줘. 그 미담 같은 거 찾아서 좀 넣어주고. 미담이 어딨어. 내가? 내가? 아니 말고. 직장 있으실까요? 네. 회사 생활은 어떠실까요? 상사가 제 와이프입니다. 그 윗상사는 장인어른이고요. 그 위에 윗상사는 할아버님. 핸드폰에 처가 식구들 이름만 뜨면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려요. 이번엔 또 무슨 일로 나를 부려먹을까 싶어서요. 분가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처가 식구들도 싫어요. 근데 더 싫은 게 제 와이프예요. 아시죠? 내가 저 하나 보고 이 집을 와서 3년의 그 구박을 당했는데 그걸 나 몰라라. 그 말을 믿은 내가 미친놈이지만요. 그래서 이혼을 원하시는 거고요? 제가 살려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혼을 안 하고 계세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눈부시 뭐야? 어? 나였네. 홍혜인 전 남편이 아무래도 돈 노리고 결혼한 듯 사기꾼 아님? 이래서 잘생긴 애들은 얼굴값 한다는 거임. 아 이놈 어따 대고 쌍욕이 있어. 신경 쓰지 마. 홍혜인 사장 악플도 있어.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남자 저 남자 좀 해픈 거 아님? 죽는다는 것도 다 개뻥 아님? 이건 너무 심한... 이 자식아 아이디 뭐야? 야 캡처해. 이거 PDF다. 바로 고소해. 참고로 선처 합의 없다. 넌 왜 그래? 무섭다. 이거 다 가만 안 둬.